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현진영의 강금방송 개정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이기수. 아, 자꾸 까먹어 내가. 아, 미안해 진짜. 반가워요 진영, 현진영님. 제 사연 좀 들어주세요. 남편과 아들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사는데 남편과 아들은 서로의 취미생활이 확고해요. 남편은 같이 아들은 사이클, 주말만 되면 남편은 금요일에 자전거 타거나 일요일 빨리 오고 아들은 사이클로 종목을 돌아다닌다. 그래서 집에 혼란인데 너무 외로워요. 얼마 전에 에어로빅을 하다가 고관절을 좀 다쳤는데도 남편은 다쳤어? 그럼 빨리 병원 가봐. 아들은 엄마 나도 사이클 타다 다쳤는데 파스 붙이면 금방 나 라고 한 거 있죠. 아, 이거 내가 하고 그냥 가서 정말 이럴 수 있나요? 가족 정리 세우는데 누나가 너무 잘... 연휴 가정하고 좀 비슷한 주말에 자전거를 타시고 낚시를 떠나세요. What? 그래서 월요일 날 들어오세요. 그리고 밥을 차려주지 마. 같이 뭐, 그 이기수님 먹을 때만 딱 차려요. 어때요? 부인을 이렇게 외롭게 혼자 두는 거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게임 좀 한 3시간 넘게 하면 그날 꿈꿔요. 오, 아우 이거 봐. 단체 먹겠다. 완전 잔인하지. 묶어야 저장되는 거지. 젖은 손이 애처로워.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오, 아우 이거 봐. 만나면 단체 먹겠다. 완전 잔인하지. 묶어야 저장되는 거지. 박정 아니 저. 아이 미안해 지세야, 내가 자꾸 깜빡깜빡 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아이, 저는 언젠가부터 많이 먹기 시작했어요. 이반들이 엄청나게 먹고 배가 아차 먹죠. 그러면서 체중이 엄청 늘어요. 현진영님도 과체중이다가 지금은 정상수준인데 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현진영님 과체중을 어떻게 이겨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식욕을 억제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저는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해서 발등에 불 떨어졌기 때문에 했습니다. 일단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침체기도 없고, 먹은 거보다 많이 움직여라. 먹은 거보다 많이 움직이면 살은 빠진다. 적게 먹는데 살이 안 빠져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 다 구라야. 야, 적게 먹는데 왜 살이 안 빠져?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살이 빠지는 거지. 또 하루 멀어져 간다. 우리나라 라틴 음악의 전설입니다. 볼리비아 국적의 대한민국계 가수입니다. 1960년 8월 8일생이고요. 본명 에르난 임. 남미 가요제 본선에서 2위를 입선했었고요. 이런 활약 속에 80년대 한국에서도 앨범을 내서 아이스크림 사랑, 뿌에르토 아이스크림 주세요. 아, 이 노래는 와우, 아이스크림 사랑. 나 이 노래 되게 좋아했어. 아, 근데 영어야 이거. 길을 걸으며 나를 부르네. 꼬라비따 빌로 비사비겠죠. 이어 브라더 브라이는 거. 아이, 미안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사랑해 너를 사랑해. 하여튼 뭐 임명수 선배님은 우리나라 그 라틴 팝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죠. 선구자. 내가 연습하고 있는 노래 한번 들려둘까요 여러분? 연습하고 있는 노래 중간에 틀려도 여러분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예, 오르막길처럼 여러분들에게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하의 아기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사랑해 연습이 있었다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게 왜 말이 안 돼. 시간이 연습을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보이는 콘텐츠란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약을 팔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9시 라이브 생방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현진영의 강금방송 폐정하겠습니다. 야, 그리고 니네 컨텐츠 올리면 좀 봐, 좀. 컨텐츠 그, 야, 구독.